자, 그래서 채빈이 오늘은 32 읽기 연습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I'm rain. 나는 비다. 나는 비다. 됐습니까? 오케이. rain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이라고 물어봤는데 이름을 가르쳐 줄까요? 누구? 오케이, 너 누구야? 난 비다 이러지 않을까요? 너 무엇이니? 난 가수다 이럴 것 같은데요? 무엇인지 가수 물어보면 누구니? 오케이, 넌 누구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월루 이렇게 묻겠죠. 그렇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월루 했더니 I'm rai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내 이름과 얼굴을. 그러면 나는 뭐다? 셀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name and f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니? 영어 표현 What? 생각. 틀린 거 고쳐주세요. 틀린 것 고쳐주세요. 오케이, 쓰기 시험 퍼펙트. People이니까 더즈 아니요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 지난 시간에 그 우리 단어 했지? 예. 단어 할때 혹시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뭐 이거 이런 거 얘기 안 했었냐? 펄슨이 뭐였죠? 어? 여기 있어요. 어? 그 people의 뜻은 뭔데? 사람들. person은? 오케이.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그치? 왜 없다 그랬지? 여러 개로서요. 이런 거 없다 그랬잖아. 예. 물론 있긴 있는데 너한테는 아직 없다고 할 거야. 왜요? 나중에 있다고 할 거야. 어쨌든. 어? 네. 혹시 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냐? 그 어? 둘 네. 중에 어를 붙일 수 있는 거. 아. 어? 기억나세요. 둘 중에 어를 붙일 수 있는 거 물어봤어. 어디요? 위요. 위. 아니, 읽으면 안 돼? 푸. 없어. 푸. 푸. 푸스. 어? 그럼 도대체 이거는 안 만들어봤자 뭐란 얘기야? It 이거는 they 남자라며 여자라며 she 어? 얘는 그럼 안 만들어봤자 뭔데? they 어? 뭐 그래서 뭐그 이소명은 왜 하고 있지? 제가 틀렸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장 고쳐주세요. What are a lot of people know? 이렇게? Or 어가 왜 있어요? 이렇게? 어? 말한 적 없는데.
그쵸. 올라더브가 단어할 때 안 했냐? 아. 올라더브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그냥. 이게 맞네. 어가 하나란 뜻으로 있는 어가 아니고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인지 단어할 때 한 것 같은데. 아하. 이게 무슨 뜻인데? 올라더브 많은 사람들 안다. 한정을 놓으십니다. 네. 어? 네. 어떻게 했던 얘기를 계속해서 뭔가 가르쳐줬으면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를 가르쳐주면 그냥 하나만 알고 있어. 어? 한정을 놓으십니다 진짜. 아, 누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대요. 예. 이거 그려줘야 돼 맨날? 아니요. 똑같이 그려줄게. A lot of people이 뭐한데? No한데. 네. 어? 그러면 여기에 No의 뜻이 알단데 그럼 도대체 여기 S가 왜 안 붙었는데? 어? 나는 안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I know. 그럼 그녀가 안다라는 표현이? She knows. 어? Oh. 여기 왜 S 붙이면 안 되냐고 지금 아직 물었는데 답이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왜 S 붙이면 안 되는데? 여러 명이라서. 뭐? 여러 명이라서. A lot of people이 알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he가 아는 거야, she가 아는 거야, it이 아는 거야, I가 아는 거야, we가 아는 거야, they가 아는 거야. They. 그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디요? 헐. 아 여기 R가 있구나.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니 눈에는 보이나 봐. 아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어? 내가 300번 설명했던 거 또 하고 있어 지금. 300번 얘기했는 거. 어? 진짜 300번 얘기했을 거야 솔직히.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냐고. 지금 그들이 안다 하고 똑같은 식으로 누가다가 표현되어 있어. 그들이 안다. They know. They know my name and face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지금.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뭔데? 다시. 도대체 뭔데 이거는?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묻는 표현 뭐? 와. 와.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뭐 이거 뭐 누가 다 만드는 건 다시 비동사 하다시 다시 설명 처음부터 다 해줄까? 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a lot of people know? 했더니 A lot of people know my face, my name and f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다시 돼요. 그 다음 계속해서 But they don't know my story. 뜻은? 그러나 그들은 모른다 내 이야기를. 마이 스토리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들은 모르니? 영어 표현 What do they don't know? 뭐라고? What do they don't know? Don't they know? O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했더니 대답이 They don't know my story. 네,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What don't they don't they know? 뭐라고? What don't they know? What don't they know? 걔들 뭘 모르고 있는데? What don't they know? 뭐라고? What don't they do? 했더니 대답이
They don't know my stor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아타시도 벌써 밖에 나와 있으니까 Don't they know? 걔들은 모르냐? Do they know? 그들은 아냐? 걔들은 아냐? Do they know? 그들은 모르냐? Don't they know? Do they know? Don't they know? 오케이, 계속해서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이 뜻은? 몇 년 전에 아무도 날 보지 않았었다. 내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A few years ago,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Because I wasn't famou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 오케이, 그러면 Because I wasn't famous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 왜 너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니 몇 년 전에? 오케이, 왜 아무도 몇 년 전에는 널 쳐다보지 않았었니? 영어 표현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이제 안 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뭐라고 물어봤다고요? Why did no one look at you a few years ago?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 few years ago, no one looked at me because I wasn't famous. Okay, good. I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뜻은 그래서 나는 연습했고 또 연습했다. 오케이. 그래서 지우고 뭐 써도 의미가 통하나요? 아무도 날 쳐다보지 않아서. 오케이. 그러면 얘를 지우고. 뭘 써도 될까요? Cause no one looked at me. Okay, 그러면 because no one looked at m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Okay, 그럼 우리말 질문 왜 너는 연습하고 또 연습했니? 늘 영어로 표현하면 Why did you practice? Practice and practice.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practice and practice? 했더니 Because no one looked at me. I practiced and practiced. Very good.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디드. Okay. 누가? 아 여기 있죠. Okay. 그래서 Now I'm a big star. 네, 뜻은 이제 나는 대스타다. 오케이. 그래서 a big st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우리말 질문 무엇이니 너는 이제 오케이. 너는 이제 무엇이니 잠깐만요. 혜원이 뭐뭐 고쳤어요? 어? 뭐하고 뭐? her 하고 she 하고 그래 또 Police officer, 그렇죠. 틀린 거 찾느라고 고생했고요. 잘 찾았고요. 잘 고쳤습니다. 아, 내가 왔어요. What? 그렇죠. 그래서 What are you now? What are you now? 왜 이렇게 잘하는 녀석이 말이야? 녀석이라뇨, 여잔데. 뭐라고요? 녀석이라뇨, 여잔데. 헤, 녀석은 남자한테 쓰는 말입니까? 네. 너 이 녀석!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But I don't care. 뜻은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아.
오케이. 그러나 라는 말은 내가 데스타가 되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를 신경 쓰지 않는 걸까요? 데스타가 된 거? 나는 내가 데스타라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이 뒤에다가 뭐 쓰면 될까? I don't care that I am a big star. 예, 이거 뭐 한 대시죠 이거는? That 뭐 한 대시죠? 내 종류 있지 않았나요? 건 만드는 대시라고 들어봤어요? 접속사 that? 네.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 닫았다가 다시 좀 열어야 되겠습니다. 헐. 금방 다시 여니까. 나는 일단 수영장에. 오케이. 그 다음 문장.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뜻은? 나는 연습하는 중이다. 나의 연습실. 에서 오늘. 오케이. 그러면 너는 오늘 무엇을 하는 중이니? 오늘 뭐 하고 있니? 연습실에서 연습 중이야.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at? What are you doing today? 그렇지.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무고 답하기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오케이. 알겠습니다. 엑셀런트. 스마링. 오케이. 프린트 챙겨가시고요.